요한복음입니다.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느 복음서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In the beginning, Word, 말씀이 있었습니다. And the Word, 그 말씀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2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를 주셨으니 The right. The right가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빛입니다. 빛. 빛입니다. 이 권세가 빛입니다. 권세가 영접하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그렇죠? Received. Receive가 받는 거잖아요. 그를, 그르가 누굽니까? 그를. 그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모두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 곧 to those who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He gave the light. 빛을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3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1장 23절로 갑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John replied in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Make a straight way for the Lord. 요한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요한이 이르되가 여기는 replied 대답하되 in the words of Isaiah prophet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응답하되, I am the voice. 나는 목소리다. 한 목소리다. 외치는 한 목소리다. In the desert. 황야, 사막에서 외치는 한 목소리다. 어떤 목소리냐? Make a stride. 곧게 만드는, 뭐를? The way. 길을 곧게 만드는, 누구를 위해서?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곧게 만드는 자다. 그런 얘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그래, 요한입니다. 4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별로 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dant. 예. 후손이란 뜻인데요. descendant. 하강이란 뜻이죠. 맞아요. Descent. 이게 descendant가 아니고 descent죠. descent. 하강. 가계라는 뜻이네요. ancestry. genealogy. pedigree. descent. house. breeding. 이게 가계. 가계. 집안에 내려오는 계보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그 내추럴 디센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추럴 디센트. 그러니까 자연적인 계보. 자연적인 계보가 여기 보면은 혈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nor of human decision, decision이 부족 뭐 그런 거거든요. 육정 human decision. 이게 육정입니다. 인간의 부족, 인간의 뭐 족, 뭐 지파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Or husband will, husband, but born of God. 이게 이제 human decision 또는 husband's will. 이게 이제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니까 남자겠죠. 남자의 will은 의지거든요. 한 남자의 의지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children이. 이 children은 누굽니까? 위에 있는, of God. Childre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natural descent나 human decision이나 husband's will로 난 것이, born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다? born of God.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5번 문제. 예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곳은 어딥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곳, 베다니입니다. 1장 28절로 갑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This all happened.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모든 것은 at Bethany, 베다니입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그러니까 요르단의 other side. 요르단의 다른 편, 건너편으로 되어 있죠. 다른 쪽에서 있는 요단강 다른 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where John was baptizing, John이 세례 베풀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other side of the Jordan, 이게 요르단 건너편.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베다니죠, 베타니. 6번 문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요한 복음입니다. 29절입니다. 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그 다음날 존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Coming toward him. 그를 향하여 전진해 오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여 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Look, 보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이로다. Who takes away, 그가 takes away 했습니다.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take away 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take away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감당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이죠. 7번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Andrew, Simon, Peter's brother.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one of two.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존이 말하는 것을 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And who had followed Jesus.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ho had followed Jesus. 8번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아의 혼인잔치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2장으로 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One of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거기가 어딥니까? Cana in Galilee.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and Jesus and his disciples. 자, 이거 발음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랜만이라 disciples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역시 been invited 초대를 to the wedding 혼례의 결혼식에 그도 역시 초대를 받았다. 자.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When the wine was gone 자, 와인이 gone 됐다는 거죠. gone 가버렸다는 거죠. 와인이 가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인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이 고원이죠. Wind was gone. 바람이 가버렸다. 바람이 사라져버렸다. Jesus' mother said to him.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말했습니다. They have 그들이 no more 더 이상 wine 와인이 더 이상 와인이 없어 그들에게. 더 이상 와인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렇죠?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Dear woman. 여자여, 그렇지만 여기 dear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주 높이는 존칭어입니다.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Involve란 말은 이게 포함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감다, 열중시키다, 얽어 넣다. 뭐 그런 거네요. 어? 그러니까 warm up. Point. 아, 이런 뜻도 있네요. 예, 포함하다. 아, 여기 있네요. 포함하다. 필연적으로 수반하다. 아, 그런 뜻 맞습니다. 내가, 나에게 왜 그걸 열중하게 합니까?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야 합니까? 그런 거죠. He just replied.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My time. 내 시간이 has not yet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My time has not yet come. My time has not yet come.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Do, 그렇게 해라.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whatever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해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Nearby. 근처에. 그들이 서 있는 근처에
Excess stone water jars. 아까 우리 앞에 이거 배웠죠? 마가복음 할 때. 누가복음 할때 배웠죠? 이게 jars, 옥합. 그 옥합을 깨뜨리다 할때그 옥합의 jars입니다. jar. 이게 항아리거든요. water jar. 물통. 물이든 항아리. 뭘로 만들었어요? stone. 뭘로 만들었어요? 그게 몇 개? 6, 6개 있습니다. The kind use. 근데 그건요, 사용하는 건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By the use for ceremonial washing. 그러니까 정결 예식인데요. 씻는 겁니다. 이게 씻는 건데, 씻는 예식. 유대인들을 위해서 씻는 예식, ceremonial washing의 kind use 하는 종류입니다. Each holding from,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여기 보면은 그 항아리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측량되어 있습니다. 20 to 30 gallon. 20에서 30 갤런 정도 각각 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에서 30 갤런. 갤런이 킬로그램으로는 리터로 따지잖아요, 우리 몇 리터 이렇게. 물론 미국 단위계에서 부피를 재는 단위로 영어권 국가에 있어서 1갤런은 몇 리터나 될까요? 1갤런 갤런은 액체의 부피 단위로 주로 미국, 영국에서 사용됩니다. 1갤런은 3.78541178사 리터입니다. 복잡하네요. 대략적으로 3.785. 3.78, 한 4리터 정도 되네요. 4리터. 4리터네, 4리터. 그죠? 4리터니까 20갤런이면은 곱하기 4 하면은 80리터네, 80리터. 그죠? 30갤런이면 120리터 정도. 그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돌 항아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 이 아귀 먹는 생선 아귀가 아닙니다. Jesus said to the servants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Fill the jar 항아리를 채워라 with water 물로 채워라 또 그래서 그들이 filled 채웠습니다. them, fill them, fill them이 뭐예요, 여기서? them. 그들을 채웠습니다. 이게 stone yards잖아요. 그죠? stone yards. 돌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to the brim. brim이 이게 아귀입니다. 아귀. 이게 아귀예요. 항아리 입구. 가장자리. brim. 그릇의 가장자리. 브랜 그릇의 가장자리까지 그들을 채웠습니다.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여기서 댐이 이게 워터네요, 워터. 그들이 채웠습니다. To the brim. 그릇의 가장자리까지 이것을 채웠다는 거죠. 댐이 물이죠, 물. 와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 아니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Then he told them. Then he told them. He 누굽니까? 예수님. 그들은요, servant. servant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물로 채운 다음에, Now draw them out. 그것을 draw 해가지고, 약간 draw 해서, 밖으로 퍼내서, 이 draw가 뭡니까? 이 draw. draw가 이제, 예? 뽑아서, 그린다는, 잡아당기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네요. 끌어올려서, 약간 퍼서, 뭐 이런 말이죠. Now draw out, 밖으로 약간 퍼서, and take it to the master. master에게 갖다 줘라. 어떤 마스터입니까? Of the banquet. 이게, 그 잔치입니다, 잔치. 연회 banquet 예, 연회 그런 겁니다. banquet master of the banquet 응? banquet 연회의 마스터에게 take it 해라 갖다 줘라. they did so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they did so 했죠. 구절 읽었습니다.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그 연회의 마스터가 그 tasted the water. 그 물을 맛보더니 that had been turned into the wine. 음? had been turned into wine이 변했습니다. 했습니다. 와인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회의 주인이 와인으로 변한 그 물을 맛보았습니다. He did not, 그는 몰랐습니다. Realize, 알지 못했습니다. Where it, 어디서, 그것이 어디서 had come,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습니다.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new? 그러니까 이 물을 길러온 그 서번트들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자. 연회장이 이게 연회장입니다. 이게 master 이분이죠. master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 master of banquet이 called 했습니다. 누구를요? bridegroom 어? 신랑을 불렀대요. 신랑 bridegroom 신랑 발음 정확한 발음 bridegroom 신랑입니다. bridegroom aside 연회장이 신랑을 aside는 뭐예요? aside는 저쪽 어디 구석에 있는 뭐, 곁에 있는 따로 있는 따로 불렀다는 거죠. 연회장이 신랑을 따로 불렀습니다.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이 마스터 오브 뱅킷이 연회를 주최하는 이 마스터가 신랑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And said,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brings out, 내놓습니다. The choice, 선택해서 wine, wine을 first
가장 먼저 와인을 선택하는데, and then, 그리고 the cheaper wine, 그 다음에 cheaper, 싼 싸구려 뭐 이런 뜻도 있죠. 싼, 그렇죠. 값싼, 인색한, 약간 싼, cheaper wine. 그리고 cheaper wine을 brings out 합니다.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too much to drink,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누가요? guest, 손님들이, cheaper wine, 값싼 와인을 마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준답니다. 그리고, too much to drink 하면 취하겠죠? 그 다음에, first wine. 좋은 포도주를 준다. 그 얘기가. But you have. 하지만 당신은 saved best till now. 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지만 당신은 save했네요. save. 저장했네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 걸 지금까지 till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저장했네요.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This 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자, 이게 표적입니다. Miraculous signs. Miraculous signs. 발음 보겠습니다.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이요. Mirac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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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raculous sign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그의 첫 번째 기적의 사인. 기적의 신호. 이게 표적입니다. 이걸 표적으로 해석했네요. Jesus performed 뭡니까? 나타낸다. 여기 나타낸다는 해석이 이 perform입니다. performance 이런 말 하죠. 예수님께서 perform했습니다. In Cana of Galilee. 갈릴리의 가나에서 예수님이 performance를 했어요. He does.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He has revealed His glory 그의 영광을 revealed가 이게 표현하다 나타낸다 공개하다 드러내다 그의 영광을 그가 드러내므로, 그러므로,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은, put their faith in him. 그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을 put 했다는 거죠. put.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다. 믿음을 끄집어냈다 그런 얘기죠.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렇죠? 그를 믿었다 그 얘기죠. This 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he just performed in Cana of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자,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니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었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After this, 이 일이 있은 후에, he went down, 아래로 갔습니다. To Capernaum, 가버나움,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이 가나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With his mother, 그의 어머니와 갔습니다. And the brothers, 형제들도 갔습니다. And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도 갔습니다. There they stayed.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For a few days,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a few days 했다는 거죠. 조금 며칠 안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 날 있지 않았다, 며칠 안 있었다.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요한복음의 가나의 뱅킷입니다. 뱅킷. Wedding banquet.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몇 장에 나옵니까? 성전 청결 사건. 2장 2절로 3절로 22절까지. 3절로 22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When it was almost the time for the Jewish festival, Jesus went up to Jerusalem. 쭉 읽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실이라 믿습니다. Jewish festival.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Jesus went up to Jerusalem.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in the temple courts. Temple courts. Temple courts. 성전 안에. 성전이죠, 이게. 성전. 컷. 이 컷란 말은 이게 무슨 청, 법원, 뭐 검찰청, 뭐 그런 거 할 때 컷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청,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in the temple courts,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in이니까요. He found. 그가 뭡니까, 이게 found가? 그가 발견했다는 거죠. Men selling cattle. 자, 이게 뭡니까? Cattle. 소를 파는 사람. Cattle하고 calf하고 다릅니다. Cattle은, calf는 송아지고요. Cattle은 cattle. Cattle. 이게 가축. 특히 소, 소. 소를 얘기합니다. Men selling cattle. Sheep. 양이죠. 양. And the doves. 이게 dove, 이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Dove. Dove. D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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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인데요. 비둘기인데. Doves. 왜 이렇게 그 복수로 표현을 할까요? 그냥 dove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가 많겠죠. 많은 비둘기가 한 마리만 파는 게 아니니까. And other sitting,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 And tables exchanging money, 환전해 주는 거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그러니까 이게 노건이죠. 이 코드를 이용하여 휩을 만들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way. 성전으로부터 그들을 다 drove 했다는 거죠. drove 했습니다. drove. 운전했다. 해지에 가는 물이. 응? drove 했다. drive의 과거형인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쫓는 운전을 했다. 그런 거죠. 그거를 굳이 뭐 운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쫓았습니다. 양과 and cattle 소를 양과 소들도 다 내쫓았다는 거죠. 사람만 내쫓은 게 아니라 scattered. 자. 뿔뿔이 scattered.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The coins of the money. 돈의 동전. 동전들을 다 scattered 했다는 거죠. 흩어버렸다는 거죠. Changers. 돈 바꾸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coins of the money를 scattered 했다는 거죠. 흩어버렸다는. And overturned their tables. 그들의 테이블을 overturned 했다는 겁니다. overturned. 엎었다라는 뜻인데요. 전복시켰다. overturned. 전복시켰다. 엎어버렸다. overturned.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Get these out of here. 여기서 꺼져버려. How dare you. 다리. 예. 감히.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이게 이제 하나의 숙으로. Dare you.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How dare you? 자.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market? 어떻게 감히 바꾸느냐?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의 집을 into a market, market으로, 마켓으로 바꾸느냐? 마트 있죠, 마트. 시장,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느냐.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is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market? 7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A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기록한 것, 거기에 기록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의 제자들이. Zeal for your house. 예를 보겠습니다. 열성입니다. 열성. Zeal. 열성. 자, 열성. 열성. Zeal for your house. Will. 너의 그러니까 이 하우스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전이죠. Temple called. 그 성전을 위한 열심이 will consume me. Consume 뭡니까 이게 consume 소비하다. 바싹 여비다. 다 써버리다. 소비하다 맞네요. 소비하다, 낭비하다, 태워버리다 그런 뜻이죠. 나를 삼키다, 나를 삼킨다. Jil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나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런 거죠. 열심, 열심이라. 열심당. 그 열심당 알죠? 열심당. 유대인들 중에 그 아주 과격분자들 있잖아요. 걔들이 지일입니다. 지일. 열심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Demanded. 요구했습니다. Demanded. 물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물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Barry. The question charged with demand. Demand of him. 유대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miraculous sign? 무슨 표적을 Can you show us?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네가 보여줄 수 있느냐? To probe. Probe가 뭡니까? Probe. 증거 뭐 이런 뜻. 알다. 아하. 알다. 검증. 입증. 입증. 아, 입증할 수 있겠느냐? 네가 입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Your authority. 이게 이제 권위잖아요. 권위. 권위. 권세. 권위. Authority. 권위입니다. 이게. Authority. Authority. 이거는 이제 한국식 발음이고요. Authority. Authority. Authority to do all this.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데 뭘로 너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네가 너의 권세를 너의 권세로 하는데 입증해 줄 수 있냐? 네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destroy 해봐. 파괴해봐. And I will raise it.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Again. 다시. In 3 days. 3일 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The Jews replied.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It has taken 46 years. 46년 동안 to build 했어요. 건설했어. 뭐를요? This temple. 이 성전을.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네가 이것을 일으킨다고? In 3 days, 3일 만에? The youth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몇 절까지? 22절까지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the temple. 하지만 그 temple, 그 성전은 He had spoken.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of what his body. 그의 몸에, 몸을 갖다가 말한 것이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 몸이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raise, 그가 raise 한 후에, raise, 부활한 후에, his disciples recalled, 그의 제자들이 예? recall이 뭡니까 이게? 다시 부르다. What he had said. 그가 말한 것을 다시 불렀습니다. 기억났다는 거죠. 기억났다. Remember. 어떤 얘기입니다. Then they believe.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The scripture.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And the words. 아, 여기는 scripture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활자로 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scripture는 문자니까요. And the words. The words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scripture는 그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그 말씀과 그 문자로 된 성경을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10번입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장 1절로 2절입니다. 장 1절로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Ruling council. 규칙회의. 그런 건데. 집권위원회. 어떤 권세를 행위할 수 있는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지도자. Jewish,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라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He came to Jesus at night. 밤에 왔습니다. 밤에. And said, 밤에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Jewish ruling council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아, 라비. 라비, 선생님,
We know you. 우리는 알아요, 당신을. Are a teacher. 선생님인 줄 압니다. Who has come from God?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For no one could,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Perform, 아까 얘기했죠. Performance, 하는 것, 행위하는 것. The miraculous sign, 그 기적, 그 표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표적하는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표적을 행하는 의미. You are doing. 무슨 권세로 이제 그런, 어디서 저런 힘을, 능력을 받았나, 뭐, 그걸 모른다는 거죠. You are doing if God.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그 하는 것들이, if God we not with him.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하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그 모든 표적들의 행위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다. 자, 11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걸린 횟수는 아까 나왔죠. 46년입니다. 46 years. 46 years.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12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는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내용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누구와 예수님이 한 내용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3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In reply, 응답하십니다. Jesus declared, 선언하시다. Declared, 선언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declared. 예수님이 선언하심을 응답하시되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No one can see. 아무도 못 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unless 하지 않으면 He is born again.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When he is old, 늙었을 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Surely he cannot. 확실히 he cannot enter. 들어갈 수 없습니다. A second time. 두 번째 시간으로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그 어머니의 womb 안으로 into 들어가서
그두번째어머니의그움으로들어가서태어납니까?태어난다는것이가능합니까?할수없다는거죠. Cannot. Cannot. 할수없습니다. 이먼저봅시다. 이내가알기로는어머니의그자궁으로알고있거든요.맞네요. Womb. Womb. 자궁입니다.태태.그아기,아기집이라그러죠?그겁니다. Mother's womb to be born. 14절이죠?읽었습니다. 3번문제요.바로안에알맞은말을넣으세요.하나님이보내신이는하나님의말씀을하나니.이는하나님이무엇을한량없이주심이니라.무엇을주심입니까?성령입니다.요한복음3장34절.하나님이보내신이는하나님의말씀을하나니.이는하나님이성령을한량없이주심이니라.한번더요.하나님이보내신이는하나님의말씀을하나니.이는하나님이성령을한량없이주심이니라. 34절입니다.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하나님의사람은하나님의사람은 has sent. speaks. 말을보냅니다.말을한다는거죠.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말을합니다. For God gives. 때문에,때문에입니다.이거는 for 는.하나님이줍니다.뭐를요? The spirit. 영을줍니다. Without limit. 어떤영을요?제한이없는영을줍니다.이게이제한량없다라는뜻으로표현을하죠. Without limit. 한량없는영을주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을말을하는겁니다.누가요?하나님의사람은. For the one whom God had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성령이죠. 성령은어떤성령입니까? The Spirit? The Spirit? Spirit 뭡니까? The Spirit without limit. 이성령은 The Spirit without limit. 한량없는성령입니다. 자,이지기한번펴고요.아.자,다음14번으로갑니다.예수님이사마리아여인을만난동네는어디입니까?예수님이사마리아여인을만난동네는수가성입니다.요한복음4장1절로6절입니다. 4장으로갑니다.예수께서제자를삼고세례를베푸시는것이요한보다많다하는말을바리새인들이들은줄을주께서아신지라.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예수께서친히세례를베푸신것이아니요제자들이베푸신것이라.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Although 이기는하지만 Although 비록일지라도뭐뭐이기는하지만예 in fact 잖아요사실이긴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was not Jesus. 예수님이 who baptized.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다? But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6절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자, 이것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learned, 배우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 배운다, 배운다, 배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 그때에, he left. He left. 떠났습니다. 유대를 떠났습니다. And went back. Back once more. 갈릴리. Back once more. 갈릴리로 한 번 더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여야 하겠는지라.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했습니다. have to잖아요. must. 가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이게 뭐예요? Sychar.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카. 수카인데 시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수카. Samaria called 수카.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예이콥의 그라운드의 한 지점. plot에 있는 given to his son Joseph. 야곱의 땅의 한 부분을 given,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 근처에 그 땅 근처하고 가깝다는 거죠. near. 근처에 있다는 거죠. 뭐가요? 이 수가라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자, 여기까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Jacob's well was there. Well. 이 제이콥스 웰은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He was there. 거기 있었습니다. And Jesus, 그리고 예수님은 tired. 피곤했어요. As he was from the journey. 이제 여행으로부터 피곤했습니다. 여행 때문에. Sat down. 앉았습니다. By the well. 그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It was about 6 hours. 6시쯤, about이죠? 쯤 되었더라. 15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시나의 아들을 고친 이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miraculous sign, 표적이죠? 첫 번째는 카나의 웨딩 뱅킷, 혼인 잔치였고요. 두 번째는 봅시다.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43절로 50절까지죠. 54. 입니다. 43절
절이죠.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After the 2 days he left for Galilee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그러니까 own country는 고향입니다. 고향. own country. no honor. 영웅이 되지 못한다.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요? prophet. 선지자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When he arrived in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명절이 Passover feast입니다. 유월절 축제. For they also had been there. 그들도 역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겪은 거죠. Had been.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그가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한 그곳입니다.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이 뭡니까? 뭐.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왕실 관리네요. royal official. 왕실 관리. 그렇지. 왕의 신하. 그러니까 왕실 관리. 왕실 관리자가 certain 어떤 확실한 어떤 로얄 오피셜이 있었는데 whose son lay 그러니까 로얄 오피셜의 아들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죠. lay sick 아파서 누웠습니다. at 가버나움에서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54절까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ah, he went to him and begged. 이게 이제 구걸한다, 간구한다는 거죠.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기를 간구, 구걸했습니다. Who was close to death. close to는 거의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인데요. 죽음에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Unless your people see miraculous sign and wonders. 기사, wonder는 기사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사, 기적. 불가사의. 경이로운 일, 경탄한 일, 이런 거죠.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miraculous sign하고 wonders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다고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Jesus replied,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this word and departed. Departed. Parted. 고인, 죽은, 죽은 자, man took Jesus.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And departed. 예, 지금 죽은 고인 이런 뜻인데요. 죽은 자라는 뜻, 죽은 자, 지나간 과거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다. 파티드. 그의 말을 믿고 갔다. 그의 말을 듣고 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런 뜻일까요? 어쨌든, 며칠까지니까요.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Him은 official, 아, 누굽니까? Royal official이죠? Royal official이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With the news, news 소식을 들었습니다. That his boy was living. 그 소년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그의 종들에게서 들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인지하다. Inquire. Inquire. 문의하다, 묻다, 알아보다, 알아보다, 묻다, 알아보다, 문의하다, 물어본 적, 문의해 본 적. At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좋아지기 시작할 때가, they said to him, 좋아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the fever left, 그 열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Him yesterday. 어제 그 열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t the seventh hour. 일곱시에. 일곱시. 네,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wonder, 아까 wonder죠, wonder. 영리로운 기적. Then the father realized, 그 아버지, royal official이 알아차렸습니다. That this was exact time, 정확한 시간입니다. At which Jesus has said to him, 그에게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이, 그 정확한 시간과 지금 이 아들이 열기가 내려간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realize, 알게 됐다는 거죠. Your son will live.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한 그 exact time. So he had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온 집안이,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This was the second miraculous sign that Jesus performed, having come from Judea to Galilee. 두 번째, second miraculous sign입니다. Official, royal official's sign. Son을 고친 이적. 사인, miraculous sign. 16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죠? 야곱의 우물. 누가, 야곱의 우물은 뭡니까? 요셉에게 준 그 땅이죠. 17번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모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스다입니다. 에스다. 장 1절로 18절 갑니다. 장 1절,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Some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유대인의 명절, a feast of the Jews.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ip gate a pool.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문인가 봅니다. Ship gate라고 되어 있죠. Ship gate. 양문 곁에 pool. Ship gate pool. Gate pool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수영장 게이트라는 말이 모여 있는 곳이네요. Pool.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ship gate pool이잖아요. 양이 아무래도 드나드는 문이다 보니까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곳이 아마 이 문 쪽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poo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못 이 못으로 해석했습니다. 연못. 연못이죠, 연못. Which in Aramaic. 이봐, 여기 보면, 이 Arama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이라는 뜻이네요. 아람 말이네요, 아람. Aram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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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Aramaic. 여기 Aramaic가 이게 저 아람 말이거든요. 아람 말로 Aramaic is called Bethesda. Bethesda. 이 Aramaic. 아람 말로 Bethesda라고 하는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생각 다섯인데요. 생각 다섯이 surrounded 했다. surrounded. surrounded. 보위되어 있다. 둘러싸고 있다. 베데스다를 어떻게 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뭐가요? five covered colonnade. colonnade. colonnade가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colonnade 가로수. 가로수라는 뜻이네요. 가로수. 수랑 현관. 정확한 의미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기 집회소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수랑, 수랑, 현관, 현관이란 뜻이 훨씬 더 가깝네요. 행각이라는 말이 예,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 원두막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덮여 있는 응? 그 커버 그 콜로네이드가 덮여 있는 다섯 개의 행각, 다섯 개의 그 커버 콜로네이드가에 의해서 서라운디드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가요? 베데스다가.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Disabled. 불구가 된 신체 장애자들 이런 뜻입니다. 신체 장애자들을 얘기하네요. 자, disabled of, 이게 disabled, 신체 장애자들이 great number,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great한, 응? 여기, here라는 말은 여기 cover colonnade를 얘기합니다. 이 행각 안에, 여기에 그 사람들이 just to 뭔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lie, 응? 누워 있다는 거죠. 누워, just lie, 누워 있습니다. 누움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는 거죠. The blind, 맹인들요. The lame, 자, 이 lame이 뭘까요? lame,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 lame. 글럼바리를 레임이라고 하네요. 레임, 파라리스트. 이거 저기 앞에 우리 했죠. 나병 환자. 파라리크. 파라리크가 나병 환자인데, 이게 파라리스트는 뭔가 봅시다. 마비된. Paralyzed. 이게 저, 마비가 된, 이게, 다리 저는 사람, 레임이 다리 저는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이네요. paralyzed, 마비된, 마비가 된. 혈기가 마르면 마비가 되나 봅니다. paralyzed, 마비가 된. 가절은 이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게 이제 그 해석이 안 돼 있네요. NIV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5절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One who was there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 Invalid. Invalid. 무효로 하는, 병약한. 병약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었더라. One who was there.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On invalid for 38 years. 그런 38년 된 병자입니다. 8년 된 8절까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When Jesus saw him, 이 힘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Invalid. One who was there had been invalid for 38 years 된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Lying there. 거기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오래된 줄. 오래, 이 조건이 오래된 줄을 예수님께서 learned 하시고 알고 he asked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want to go? Do you want to get well? Well,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Sir, the invalid replied. Invalid가 병약한 자라는 뜻이죠. I have no one. 나는 어떤 한 사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어떤 한 사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Into the pool. 물 속으로. 그 연못 속으로. When the water is stirred. Stirred. 졌다. Third. 졌다. 졌다 라는 뜻인데요. 휘졌다, 뒤섞다, 움직이다. 움직이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물이 움직일 때에. Stirred. 물이 stirred 할 때에. When the water is stirred. 물이 stored 할 때에 그 못에 나를 넣어주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While I'm trying to get in, 내가 그 get in 어디입니까? pool이죠. In the pool 속으로 들어가려고 trying, 노력하는 그 동안에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이 goes 합니다. 갑니다. Down ahead of me. 내 앞으로 내려갑니다. Ahead.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는 뜻이. 그 사람이 곧 나왔어. 아,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At once the man was cured. 낫다, 뭐 치료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Cured. 바로 고쳤다. At once the man 그 사람이 고쳐졌을 때, He picked up.
picked up his mat. 그의 자리를 들고 and walked, 걸어갔습니다.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Sabbath. 그날은 이 장소가 이런 일이 있었던 이 장소가 그러니까 이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그 날은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사바트. 안식일. 안식일.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the Sabbath.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And so the Jews said to the man. The man이 누굽니까? cured 한 사람, invalid 한, 그 병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the Jews,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Who had been healed?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It is the Sabbath. 안식일에 the law forb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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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법이죠, 이게. law forbids. 금지법. 금지법. to carry your mat. 너의 매트를 움직이는 것이, 움직여, 이동시키는 것이, 그, 금지법이다, 이거죠. 그, 안식일의 금지법에는 매트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But he replied The man who made me well said to me Pick up your mat and walk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So they asked him, Who is this fellow who told you to pick it up and work?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The man who was healed. 고침 받은 사람이 had no idea who it was.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 그가, 그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But Jesus had slipped away. 미끄러져서 나가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slipped away into the crowd. 그 무리를, 무리들 속에서 slipped away 하셨는데, that was there. 거기에, 거기로부터. 거기에서 그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slipped away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Later Jesus found him. found him. 예수님이 그를 찾았나 봅니다. 그를 찾아다녔나 봅니다. At the temple and said to him. 그 성전 안에서 그 고침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See. 이것 봐. 이것 봐. 이런 뜻이죠. See. You are well again. 네가 네가 다시 잘 고쳐졌구나. Stop sinning. sinning인지 sinning인지 발음을 보겠습니다. sinning이네요. sinning. stop sinning. 죄 짓지 마. something worse. 그 나쁜 짓이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짓지 않도록 해. 왜? 너한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야. Later, Jesus found him at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So because Jesus h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s persecuted him. 박해, 박해라는 뜻. 교도 등을 학대. Persecuted. Persecuted. 캐하는 거. 자. 아유, 목이 이렇게 항상 안 좋네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Jesus said to hi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Very day. Very day. 바로 그날입니다. Very day. 바로 그날. 바로 그날. Every day. 이 every day인데, every day인데, very day라고 그냥 이렇게 해요. 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바로 그날까지 일하시니. 그런 뜻입니다. And I, 나도 역시 am 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유대인들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람한 일이죠. 참람한. For this reason, reason, 그 이유로, the Jews tried,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이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All the harder, harder, 더 했습니다. To kill him, 그를 죽이기를 더 강력하게 노력하기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한 말이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그러니까 안식일을 breaking 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Making himself, 그 스스로 equal, 같아졌다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그 이유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할 말이 납니다. 자, 19번입니다. 아, 18번이네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심판, 사망,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Whoever hears my word, 내 말을 듣고 and believes him, 그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그를 믿는 자죠. Who sent me, 나 보내신 그를, 나 보내신 그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has 가질 것이다. Eternal life, 영생을 가질 것이다. And will not be condemned. 무엇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Condemned.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건너갈 것이다.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할 것이다.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condemned에 이르지 아니하고 crossover death from death to life로 crossover 하느니라. 9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뭐뭐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라이트의 과거형이죠. 나에 대하여 썼을 것이다. 20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 몇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6장입니다. 6장 48절입니다. 6장 48절로 갑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1절로 15절을 갑니다. 1절로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as.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 he had performed on the sick.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마침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The Jewish Passover feast was near.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has going to do. 벌써 그가 무엇을 할 것을 빌립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았다는 것.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Philip answered him 80 months. 아하. 80 months which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먼스가 이게 월이라는 뜻인데 이게 다 다른 뜻으로 달 개월인데요. 예, 잠만요. Months, which.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라는 뜻인데요. 자, 8 months wage. 8달치의 봉급으로도, 봉급도 이 빵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Wages 이게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8달치의 임금으로도 이 bread를 buy 하기에 enough 충분한 떡이 되지 못합니다. Each one 각 사람에게 to have a bite. 바이트라는 말은 이게 이제 먹는다는 뜻입니다. 깨물어서 먹는다. 깨문다. 이게 물을 떴다 물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먹는데 물을 뜯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을. 그렇게 해도 8달치 봉급, 200데나리온이 8달치 봉급인가 봅니다. Philip answered him 80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자,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구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이게 뭡니까? Barley. 보리입니다. Barley. 보리. 보리. Loaves. 떡이겠죠? 떡. Loaves. 빵입니다. Loaves. 빵입니다. Barley loaves. 보리 빵. 보리 떡. 떡이. 보리떡인데요. Barley loaves인데 그냥 barley loaves가 아니고 small barley loaves입니다. 작은 보리빵 and two small fish 작은 물고기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이에 이것이 가면 그들에게 이것이 how far 뭐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응?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뭐 거리를 뜻하는 건 아니죠. How far will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1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And the men sat down about 5,000 of them. 그들 세어보니까 한 5,000명쯤 되더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Plenty. Plant는 식물이잖아요. Plenty는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많은, 그러니까 grass가 많은지라. Plenty of grass. Plenty of grass. 많은 잔디. Plenty of grass. Plenty of grass. 잔디가 많다는 뜻입니다. Plenty of grass.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eir place. And the men sat down about 5,000 of them.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Jesus then took the loaves. 빵이죠. 아까 그 barley loaves. 보리빵이죠. 보리빵. Gave thanks. 뭘 줬다고요? 고마움을 줬다. 이게 축사란 말입니다. And distributed. 배부하다. Distributed. 분류하다, 배부하다, 나눠주다란 뜻입니다. Distributed. 지역을 분할하다 이런 뜻에도 이게 쓰입니다.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앉아있는 그들 수대로 다 분할했다. Distribu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자, 물고기도 역시 그렇게 줬다. 보리빵. Barley loaves만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물고기도 그렇게 줬다는 거죠. 15절까지죠. 15절까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When the day had all had enough to eat.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먹었을 때, 가졌을 때, he sai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버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그것들 남기지 말고 그 조각들을 다 gather 거두어라. Let nothing be wasted.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쓰레기로 nothing 하라. 쓰레기가 안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에 그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So they gathered them and filled 12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5 barley loaves. 다섯 바구니죠. 보리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의 조각. left over. 남았다. by those who had eaten.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이. 5 barley loaves. 다섯 개의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찼더라. 12 baskets. 12 바구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After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ed, did. After people saw.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The miraculous sign.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did한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They began to say.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Surely 참으로 this is 이것은 is the prophet 참으로 선지자로다 who is to come 오신 into the world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Jesus knowing,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That they intended, 예정된, intended, 예정된입니다. 예정. 의도된, 계획된. 그들이 계획적으로 와서 make him king by force 그 강제로 그를 왕으로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knowing 알았다는 거죠. withdrew 철수하다 withdrew 물러났습니다. 다시 물러났습니다. To a mountain by himself. 예수님 스스로 산으로 다시 물러갔습니다. 아, 그런 뜻이죠. 천명을 먹이.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22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누구의 말입니까?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Nicodemus, who had gone to Jesus earlier, 예전에 일찍이 예수님에게 왔던 그 니고데모가 and who was one of their own number asked. 그들 숫자 중의 한
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이게 asked, 물었다는 거죠. Nicodemus, who had gone to Jesus earlier, and who was one of their own number.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Those our law condemn 이게 심판이란 뜻이죠. 비난한다. 유죄 판결을 한다. Condemn. 비난한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우리의 그 법이 판결하느냐?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without first hearing. 그가 하는 처음 말을, 어? without. 처음 말이 없이, 말도 없이, out what he is doing.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가 하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 법으로 심판하느냐, 뭐 그런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23번입니다.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When Jesus spoke again. 다시 말했습니다. 또 말씀하여 다시 말했습니다.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누가? 내가. Whoever follows me. 나를 따르는 그 누구라도. Never work. 걸어 다니지 않을 거야.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걷지 않을 거야.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그리고 가질 거야. 생명의 빛을 가질 거야. When Jesus spoke again to the people, he said, I'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24번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로부터 용서받음은 요한복음 몇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요한복음 몇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8장 3절부터 11절까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The teachers of the law. 법의 선생님들과 and the Pharisees.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죠. teachers of the law. brought.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in a woman. 여자를요. cut. 발음이 cut입니까? catch. catch의 과거형인데요. 발음 봅시다. Caught. In a broad, in a woman, caught. 잡아서. In adultery가 이게 음행이라는 뜻 같습니다. 간음이라는 뜻이네요. Adultery. 간통이라는 뜻입니다. Adultery. 네? They made her stand. 그들이 그 여자를 세웠습니다. Before the group. 그룹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The teacher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brought in a woman caught in adultery. They made her stand before the group.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And said to Jesus,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act of adultery.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an. Now what do you say? 모세의 율법에 law Moses commanded 명령하고 있습니다. us 우리에게요. to stone 돌을 가지고 such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트랩을 놓기 위한 거다 이거죠. In order to have a basis, 그 기초를 놓기 위함이다. For accusing, 무슨 뜻입니까? 비난, accusing, 고발하려고요, 고소하려고, 고소하기 위한 basis, 그 기초를 놓으려고, in order to, 그것을 이제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order를 가지고 그 트랩을 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질문으로. 이 질문으로. But Jesus bent down. 허리를 굽혀서 and started to write. 쓰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ground. 땅에다가요. With his finger. 손가락으로.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But Jesus bent down and started to wri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He tried straightened up and said to him. Straightened up. Straightened up 이게 일어나 똑바로 일어나 이런 뜻이겠죠? 이게 정돈해서 straightened up. 정돈해서 위로 수직으로 곧게 일어서서. 똑바로 일어서서 이런 말이겠죠. And said to them,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f any one of you, 너희들 중에 말이야, is without sin,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말이야, let him be the first of draw. 먼저 있잖아. 먼저 돌을 던져봐. A stone at her. 그녀에게 돌을 던져봐. 이 여기서 him이란 말은 여기 앞에 있는 anyone of you is without sin입니다. 죄 없는 자, 그가 먼저 돌을 던져봐. When the captai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If any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again he stopped down
이게 stopped가 아니죠. stooped죠. stooped. stooped. stooped down. 스툽드다운. 자, 이게 무너지다 이런 뜻인데요. 몸을 꾸풀이다, 웅크리다. 다시 몸을 스툽드다운해서 and rot on the ground. 다시 썩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At this, 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those who heard, 그들이 들은 그들이 began to go away, 가기 시작했습니다. go away, 가기 시작했습니다. one at a time, 하나씩 하나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the older ones first, 먼저 older, 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요. go away 하고요. 그리고 until only Jesus was left.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With a woman, 여자가요. Still standing here, standing there. 그들 앞에 서 있는 아직도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 얘기죠. At this, those who heard began to go away. One at a time, the older ones first until only Jesus was left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there.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Jesus straightened up 똑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and asked her, 물어봤습니다. 그녀에게, 여자여, woman. 아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도 woman 그랬는데 그 앞에는 dear woman 이라고 붙였죠. 다릅니다. Where are they?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돌 던졌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As no one condemned you. 아무도 너를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10절까지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No one soul, she said.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Then neither do I. 그러면 나도 neither. 나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뭘요? Condemn you. 너를 심판하지 않을게. 나도 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을게. Jesus declared. 선포하다. 아까 얘기 나왔죠? 선포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Now, 이제 가라 and leave, 떠나라 your life of sin, 죄를 짓는 인생에서 너의 인생을 떠나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란 뜻이죠. 용서받아. 예수로부터 용서받는 8장입니다. 8장. 자, 25번 문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As he went along, 혼자 가십니다. 혼자,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태생부터 맹인된 사람을 he saw, 예수님이 봤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 제가 앞에 as he went along 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along 이란 말이, 이게 혼자, 홀로, 뭐 이런 뜻인데, 아, 을 따라서, 아, 제가, along의 의미는 함께라는 뜻도 있는데요. 아, 이 문장에서는 어디 어디를 따라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는 따라서, 뭘 따라서요? 길을 따라서겠죠, 당연히. way, along the way가 되겠죠. 길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along을 홀로 해석을 했네요. 함께, 그죠? 함께라는 뜻인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His disciples asked him, 랍비, who sinned? 누구의 죄입니까? This man. 이 사람의 죄입니까? Or his parents,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That he was born blind.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이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야.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이런 일이 생긴 것은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그가 누굽니까? 맹인된 사람이죠. 그의 인생에서 디스플레이 하려고 뭐를요? 하나님의 마이트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디스플레이 하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일하심을, work of God might be,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As long as. 정확한 뜻을 보겠습니다. 하는 한, 만큼 오래, 뭐뭐한, 시간적 의미로서의 기간입니다. As far as가 있고 as long as가 있거든요. As far as는 그 거리를 측량하는 거고 as long as는 시간이죠. 뭐뭐한, 그러니까 하루 동안, it is day, 그 낮 동안 이런 뜻이죠. 낮 동안 we must do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The work, 일을, of him, 뭘, 무슨 일을요? 그의 일을.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낮 동안 우리가 해야 합니다. Night is coming. 밤이 옵니다. When no one can work.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으로라.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있는 while 동안에는 I am 나는 light야 빛이야 어디에 of the world 세상에 빛이야.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 고치는 내용 12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having said this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he spit on the ground spit 침 뱉다 어디다가 on the ground 땅에다가 진흙을 이겨 made some mud with saliva 자 saliva 타액이네요 saliva saliva 침이죠 침 Saliva, saliva, made some mud with saliva. Saliva와 함께 진흙을 만들어서 saliva. And put it on 위에다가 발을 발랐어요. The man's eyes, 그 남자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아, 남자의 눈에다가. saliva. saliva가 침입니다. 침. 이 spit는 침을 뱉는 거고요. saliva는 타액, 침이고요. saliva.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Go, go, 가라. He told him, 그가 그 맹인에게 말했어요. Wash in the pool of Siloam.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This word, 이 단어의 뜻은, 이 말의 뜻은 sent, 보냄이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So the man went. 그래서 그 남자가 갔어요. And washed. 씻었어요. And came home seeing. 그리고 오게 되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게 되었다. 집으로 갔다는 거죠. 고쳐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12절까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 하던 자가 아니냐. His neighbors, 이웃들이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formerly seen, 전에 보았던 자들, 전에 알았던 자들, 이게 앞서서, 앞서서, 앞전에 알았던, 이미 전에, 뭐, 이런 뜻이죠. formerly, formerly, formerly. 이전에,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신, 보았던, 누구를, 그를, 힘을, 보았던 그 힘이 누구냐? 백인 구글 하던 자. 구글 하던 자. Isn't this the same man? 이 사람이 그 백인 하던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냐? Who used to sit and beg?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그 구글 하던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죠.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sked,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기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Blind man. 그 맹인이 지금 자기가 자기 보고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Some claimed. Some claimed. Claimed가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Claimed. 의견을 말한다. 주장한다. 우리 claim 건다 그런 말 있죠. 그 claim이 이겁니다. 의견을 낸다는 거죠. 주장한다는 거죠. Some claim that he was. 그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Others said. 다른 사람은 또 말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No, he only looks like him. 그는 단지 그를 닮았을 거야. 닮은 것 뿐이야. But he himself insisted. Insisted. Insisted입니다. Insisted. Insist. Insisted. 이게 또 주장이란 뜻. Insisted. Insisted. 이거 주장이란 뜻이네요. 자, claimed하고 이게 비슷한 말이죠. Insisted. 하지만 그가 그 스스로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내가 그 사람이야.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니? 하고 묻는 거예요.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They demanded. 그들이 demanded 했습니다. 묻다. 물어봤다는 뜻이죠. demanded. They demanded. 응?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어떻게 네 눈이 그러면 그렇게 된 거니? They demanded. 물어봤어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He replied, the man they called Jesus,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어. He told me, 그리고 나에게 그가 말했어요. To go to Siloam, 실로암에 가서 wash, 씻으라고 했어요. So I went, 그래서 내가 가서 washed, 씻었어요. And then I could see. 그리고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He replied, the man they called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then I could see.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Where is this man? They asked him, I don't know, he said. 26번입니다.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과로 이루라. 9장 5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27번에 출교라는 말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 9장 22절로 갑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His parents said. Parents said this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했기 때문에 For already the Jews had decided 결정했어요 결의했어요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이 acknowledged가 시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정한다 acknowledged 승인한다 that Jesus was the Christ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정한다는 거죠 뭘로 결정합니까?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시나고그에서 put out of 하기로 out of 출교하기로 put out of입니다 put out be put out 이게 출교입니다 His parents said thi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 Jews. For already the Jews had decided that anyone who acknowledged that Jesus was the Christ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28번 문제입니다. (29번입니다) 수전절의 절기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10장 22절부터 여기까지 여기네요. 수전절 자, 이 42절까지인데요. 자. 22절 자 살펴보겠습니다. 길기는 하지만 수전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Then came the feast of the dedication at Jerusalem. It was winter. Dedication입니다.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이 무슨 뜻인지를 찾아봅시다. 복납, 헌정, 아하. 헌정. 자, 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feast. 뭘 바치는, 날입니다. 이게 feast가. 잔치잖아요. 이게 성찬, 뭐, 축연. 그러니까, 잔치하는 날인데, feast of dedication 이러면은, 뭔가를 바치는 날. 수전절이 뭔가를 바치는 날입니다, 이게. Feast of dedication at Jerusalem, it was winter.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and Jesus was in the temple array, walking in Solomon's colonnade. Colonnade, 아까 얘기했죠. Colonnade, 아까 뭐였어요, 이게? Colonnade가?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또 보면 됩니다. 콜로네이드 그렇죠 그 아까 가로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area and Jesus was in the temple area walking in Solomon's colonnade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우리가 이 42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 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애워 쌌다는 거죠. saying, 애워 싸고 말했습니다.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이 마음을 의혹하게, suspense하게 우리를 이렇게 놔둡니까? If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tell us 우리에게 말하세요. plainly 밝히 말하세요. 그런 뜻이죠. 밝히 말해라. 밝히 말하세요. 명백하게. plainly. 명백하게 말하세요. 그런 뜻이죠.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saying,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늘. Jesus answered, I did tell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But you do not believe. 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The miracles I do. 내가 기적을 행하였다. In my father's name.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 Speak for me. Speak for me죠. 나에게 말한. 내가 말한. 내가 뭘 말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한 모든 것들로 기적을 일으켰다. 얘기죠. Jesus answered, I did tell you, but you do not believe the miracles I do in my father's name. Speak for me.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But you do not believe,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because you are, 너희들은 뭐뭐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my sheep,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my sheep. 27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양은 듣는다, to my voice, 나의 목소리를. I know them, 나는 them, 그들을 안다. 그들은 누구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 my sheep, 내 양들을 얘기합니다. And they, 그들은요? My sheep, 그들은요? 양이죠? Follow me, 나를 따라온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I give them. 내가 준다. 그들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준다. 영원한 life를 준다. 이 영원한 life. 이 life가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shall never perish. Perish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건데, never perish. 결코 망하지 않게 해준다. Shall 해준다는 거죠. No one can sn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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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앗다. 강탈하다. 뭐. 갑자기 세게 잡거나 쥐는 것. 그런 걸 의미하네요. 와락 붙잡다. 잡으려고 하다. 강탈하다. 잡아채다. 뭐 이런 거죠. 아무도, no one can snatch. 아무도 강탈할 수 없어. them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snatch. 강탈할 수 없다.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hand.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그들을 주셨다. 누구한테? To me, 나에게 주셨다. 누가요?
My father, 내 아버지가 is greater than all, than all. 무엇보다? 모든 것보다 더 크신 my father.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그 양들을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준 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도는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강탈할 수 없다. 아무도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I and the Father are one.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Again the Jews picked up. 들어 stone 돌을 들어 to stone him 그에게 stone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stone이란 말이 돌도 되고 친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자, 돌, 돈. 그, 스톤스가, 돈,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스톤스와 스톤이 돌 똑같네요. 같은데, Again, the Jews picked up. Picked up이 들어친다 이런 말이죠. Stones to stone him. 돌을 들어치려하거늘. 돌을 들어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But he just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shown you. 내가 보여줬잖아. Many great miracles. 많은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줬잖아.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온. Oh, which of these? 이것들 중에 뭐, 어떤 것 때문에 do you stone me?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We are not stoning you for any of these.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 때문에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야. Replied Jews. 저기 유대인들이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But for blasphemy. 블라스페미 이게 예, 이게 아마 그 참람하다는 예, 신성모도 블라스페미 신에 대한 불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란 말이거든요.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merely do Mia. 더라는 뜻이네요. 불과한, 단순한. 이게 단순한. A Mia man. (웃음) 네가 단순한 한 사람으로서, 응? 사람으로서, claim to be God. claim이 주장이란 뜻이었죠, 아까? 응? 주장. 주장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평범한 a mayor, 한 사람으로서 신으로 네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응?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게. 그래서 stoning you 하는 거야. 돌로 칠려 하는 거야. 그런 말이죠.
We are not stoning you for any of these, replied the Jews,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are mere men, claim to be God. 3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냐. Jesus answered them. 그들 보고 말했습니다.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너희 법에, 니들 법에 기록된 거 아니냐? 기록된 대로가 아니냐? I have said, 내가 말했어. You are God. 니들이 신이라고. 그 기록에, 너희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If we call them gods,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만약에 부른다면 to whom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만약에 부른다면 and the scripture, 그 말씀은 성경이죠. The scripture cannot, 할 수 없어. Be broken, 부서뜨릴 순 없어. Broken, 폐할 순 없다. 그런 뜻이죠. If w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blasphemy 하느냐, 신성모독하느냐.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et apart as his very own and sent into the world? Why then do you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God's son?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et apart as his very own?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Father, the Father, 아버지가 하신 세팅했던, 아버지가 세팅한 apart as his very own, 그 스스로, 아버지 스스로가 세팅한 사람, 한 사람, the one, 한 사람, sent, 자가 거룩하게 해서, 그리고 sent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보낸 자가 아니냐.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aid but as his very own and sent into the world?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 이름, 그의 그 스스로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팅한 사람이라는 거죠. Why then you accuse me? Accuse me. 비난하느냐? Accuse. 비난하느냐? Why, 왜, then, 그러면, then you accuse me. 나를 비난하니, 너희들은. Of a blasphemy.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비난하니. Because I said.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무슨 말을 했죠? I am God's so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비난하는 거냐? 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Do not believe me unless I do. 내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을 안 줘도 돼. What my father does. 나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죠. Do not believe me unless I do what my father does.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But if I do it.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말이야. 한다 해도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Even though, even though 많이 나오는 예, 그죠. 그래도 even though. Even though. 자, 그래도 내가 그걸 한다 그래도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 그래도 you do not believe me. 나는 안 믿어도 돼. 나는 안 믿어도 돼. Believe the miracle. 그 기적은 믿어라. 기적은 믿어라. That you may know. 니들은 알게 될 거야. 알게 되어 있어. Understand.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 That the Father is 아버지께서 in me. 내 안에 있는 것을. And I in the Father.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니들은 may know. 알게 되고 understand. 이해하게 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Again they try to seize. 아까 이게 뭐였죠? 발음이 항상 헷갈립니다. Seize. 잡다. 그들이 다시 tried to seize him.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ut he escaped their grasp가 이게 손악이라는 이게 파악 해력 뭐의 손잡이 grasp 발톱으로 쇠를 꽉 잡았다. 이 발톱 손 단단히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grab이라는 말이 이 grab이라는 말은 그들이 꽉 잡으려고 했지만 그가 escape 했다는 거죠. 탈출했다. Again they tried to seize him. Seize him, but he escaped their grasp. Grasp.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Then Jesus went back across the Jordan to the place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in the early days. Here he stayed.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갔다. Then Jesus, 그리고 예수님은 went back, 돌아갔다 across the Jordan,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돌아갔다 to the place, 그 장소로, 어떤 장소?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where로 갔다. In the early days. Early days. In the early days. 일찍이. Early days. 일찍이죠, 이게. 일찍 갔다. 초기. Early days. 예, 그냥 일찍이라는 의미인데요. 일찍 갔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다. Here he stayed.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And many people came to him. 많은 사람이 왔죠.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Though. 도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나 그러나 John never performed a miraculous sign. 요한은 표적을 퍼포먼스 하지 않았지만 all that John said.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요한이 말한 것은 about this man,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Was true. 진실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And many people came to him. They said, though John never performed a miraculous sign. Miraculous sign. All that John said about this man was true.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And in that place many believed in Jesus. 훈안절이 뭐라고 그랬죠? 22절에 훈안절이 뭐예요?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 feast of dedication이 순환절입니다. Dedication, 뭘 봉헌한다는 거죠. Feast, 잔치하는 거고요. 연회. 자, 순환절의 절기,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을 다 살펴봤습니다. 30번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곳은 어딥니까? 베타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어떤 병자가 있는데 He was from Bethany village. 그는 베다니로부터 왔다.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Martha. 그 마을은 마리아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동네다. Now a man named Lazarus was sick. He was from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자, 베다니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에 살았던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31번의 1번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Then Thomas called Didymus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Then Thomas said to the last of the disciples. Last of disciples.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Let us also go. 우리도 역시 갑시다. That we may die with him. 그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합시다. 도마죠. 32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 12장에 나옵니다. 12장 36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Put your trust in the light while you have it.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While you have it, 그 it이 뭡니까? 이게 the light죠.
라이트가 너희에게 have 할 동안에, 있을 동안에 put your trust,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죠. in the light, 빛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죠. 그리하면 so, 그리하면 that you, 그리하면 너희들이 있잖아, may become 이렇게 될 거야. sons of light, 빛의 아들이 될 거야. when he had finished, 이 말씀을 하고 끝내시고, speaking, 이 말씀을 finish, 끝내시고, Jesus left, 예수님은 떠났어요. and hide, 숨다란 뜻이죠. himself, 그 스스로, from them, 그들로부터 떠나서 숨었다. Put your trust in the light while you have it, so that you may become sons of ligh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Jesus left and hid himself from them. 36절이죠. 33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 유월절이죠. Passover feast. The Passover feast. 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Jesus knew. 예수님 알았어요. That the time. 그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Had come for him. 그가 올 것을. To leave. 떠날 것을. Had come for him. Come. 온다는 거죠. 온다. 어디로 온다? 그가 그를 위하여 온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To leave this world. 이 세상을 떠나서 him.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and go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간다. 응?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알시고,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답니다. Having loved, 사랑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His own, 그 자신이 who wer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He now showed. 그는 지금 보여주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extent. 범위 넓이, 사랑의 넓이, 그의 큰 사랑의 그 넓은 사랑의 그 범위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He now showed them,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그 큰 넓이와 깊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The evening meal, 저녁 식사 때에 was being served. 저녁 식사를 이제 서브할 때에
And the devil, and the devil, devil, 이거 devil, 악마죠, 악마, 마귀, 악마, 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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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l로 발음합니다. Devil had already, 벌써, already, 벌써, prompt, prompt, 이게 컴퓨터에 많이 쓰이는 용어죠. prompt가 뭐예요? 심다, prompt, 자극하다,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그러니까 prompt란 말은 마귀가 Judas Iscariot, Iscariot, 가리엇 유다를 자극하는 자극합니다 지금 자극하는 거예요. 심어 마음의 예술 생각을 넣었다는 말은 자극하는 거죠. Prompt. Son of Simon, son of Simon, 사이먼의 아들 Judas Iscariot. 가룟 유다 to betray 배신이죠. Jesus 예수님을 배신할 예수님을 판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죠.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o betray Jesus.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그의 힘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The Father knew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셨다. All things put 이 put 이제 맡겼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을 under his power 그의 힘 아래에 and that he had come from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리고 그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왔다가 이 땅에 왔다가 and was returning to God 하나님에게로 returning 할 것을 Jesus knew 알았다는 거죠.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So he got up from the meal.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일어나가지고 took off his outer clothing. Outer clothing, clothing. 이게 clothing, 외투라는 뜻입니다, 이게. 외투. Outer clothing. Outer clothing. 겉옷입니다, 겉옷. 그의 겉옷을 took off, 벗어서. And wrapped. 이 wrapped란 말은 이 랩 알죠? 랩 음식사는 랩 그 랩입니다. 이게 포장이라는 뜻인데요. 감싼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썼습니다. Wrapped and wrapped towel 수건을 감쌌습니다. Around his waist 그의 허리 주변에 wrapped towel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After that, 그 모든 the towel around his waist, wrapped, 자기 허리에 두른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후에, he poured, 물을 떠서 부어서 into 어디에 부어요? into a basin 이게
BASIN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인지. 분지라는 뜻인데요. Basin. 대야, 대야. 이게 대야입니다, 이게. Basin. Basin. 이게 대야입니다. 대야에 물을 부어서 basin, basin. And began 하기 시작했습니다. To wash. 씻기 시작했습니다. His disciples' feet.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Drying them. 말렸습니다. 그들을 with a towel, 수건으로 말렸습니다. That was wrapped. 그리고 감쌌습니다. Around him.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을 감쌌다는 말은 그들의 발을 감쌌다는 거죠.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a towel that was wrapped around him.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유월절 전날이죠. 응? 너무 와버렸네요. 34번입니다. 34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나는 길입니다. And the true. 나는 진리입니다. And life. 나는 생명입니다.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로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Except through me.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통과하는 것이 제외되면. Except는 제외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외되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습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4장 6절이죠. 35번 문제입니다. 몇 번까지? 42번 문제. 47번까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누구의 간청입니까? 베드로입니다. 13장 9절로 갑니다. 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Then Lord, 주여. Simon Peter replied, Simon. Simon, 발음이, Simon으로 발음해도 되고, Simon으로 발음하네. Simon입니다. Simon. Then Lord Simon Peter replied, Not just my feet, 내 발뿐 아니라, but my hands, 내 손, And my hat, 내 머리까지 다, as well. 잘 했다, 뭐. 게다가, 아하. as well.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내 머리에다가, 그리고 내 손에다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게다가, as well. 16번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영접 3장 20절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말한다.
Whoever accept anyone I send. 내가 보낸 어떤 자들을 accept 하면. 받아들이면. Accepts.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Whoever accepts anyone.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면. I sent. 내가 보낸 사람. Accept me. 나를 accept 한 거야. 응? 나를 받아들인 거지. 나를. 그죠?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whoever accept me, 나를 받아들인 자는 accepts the one, 어떤 한 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Who sent me, 뭐예요 이게?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어떤 자를 영접하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이 one이, the one이 God, 하나님이겠죠.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accepts anyone I send, accepts me, and whoever accepts me, accepts the one who sent me. 37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The truth를 알게 되면, 그때가 되면, and the truth, 진리가 말이야, will set you, 너를 세팅할 거야. 어떻게? Free, 자유롭게 세팅할 거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뜻이죠. 3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너희 마음에 be troubled, trouble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있겠지만 관심이란 뜻이 쓰이네요, 그죠? 곤란하게 되면 troubled, 뭐 근심스러우면. 마음이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 Do not이죠. Do not let you죠. 하지 마. Let 하지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 마.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Trust also in me. 또 나를 역시 나를 믿으라. 4장 1절입니다. 39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한 제자가 누굽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한 제자는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Philip said, Lord, Show us.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The Father, 아버지를요. And that will be enough. 그러면 충분합니다. For us,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Philip said, Lord, show us the Father,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Enough for us. Enough for us. 40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9절입니다. 다음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나를 모르니 빌립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you such a long time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너희들 속에 너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don't you know me 나를 몰라 anyone who had seen me 나를 본 어떤 사람들은 Had seen the father,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야. How can you say,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Show us the father, 아버지를 보이라는 말을 어떻게 니들이 할 수가 있냐? 41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누가 한 말입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한 말입니다. 14장 2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Then Judas, not Judas Iscariot.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유다가 말하기를 But Lord 하지만 주님 Why do you intend to show intend가 의도하십니까? 작정하십니까? 이것이죠. Why do you intend 하십니까? To show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응? To us,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And not to the world,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고요. 그렇죠? Then Judas, not Judas Iscariot, said. But Lord, why do you intend to show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다음 문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로 갑니다. 1절입니다. Jesus command Peter. 예수님이 피터에게 명령했습니다. 피터가 베드로죠. Put your sword away. Put your sword, 너의 금을 너의 칼을 away, 더 멀리 치워, 이런 뜻이죠. That I not drink. 나는 마시지 않는다. The cup the father.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잔, has given me. 아버지의 잔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마셔. They just commanded Peter, put your sword away. That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만 안 마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안 줍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18장 13절로 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And brought him.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First. 먼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Who was the father in law of
카이아파스, 카이아파스, 카이아파스. 자, who was? 그는요, 카이아파스의 in law입니다. The father in law.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the father in law입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who was the father-in-law of Caiaphas? Caiaphas의 the father-in-law입니다. 장인입니다. 장인. The high priest that year. 그 해의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인 Caiaphas입니다. 그런 얘기죠. And brought him first to Annas, who was the father-in-law of Caiaphas, the high priest that year. 장인과 장인, the father-in-law, the father-in-law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44번요. 요한복음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다시요. 요한복음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45번요.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간 재판석이 있는 곳으로 돌을 깐 뜰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 뭡니까? 가바다입니다. 19장 13절요. 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When Pilate heard this, 이 말을 빌라도가 들었을 때, he brought Jesus. 예수를 끌고 out, 밖으로 갔습니다. And sat down. 그리고 앉았습니다. On the judge's seat.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At a place known. 그 재판석을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s the stone pavement. Stone pavement. 포장이네요. 포장. Pavement. 포장도로. 포장. 포장이란 뜻이네요. 이게. 포장이란 뜻이네요. 돌로 포장된. 돌을 깐 뜰. 이게 뭐냐면 place known as the stone pavement. 이게 저 돌로 포장된 place입니다. 장소에 재판석이 있었고 거기에 빌라도가 앉았다. 이런 뜻이죠. Which is Aramaic. Aramaic is Gabbatha. Aramaic. 아람 말로 가바다라고 했습니다. Which is Aramaic is Gabbatha. When Pilate heard this, he brought Jesus out and sat down on the judge's seat at a place known as the stone pavement, which is in Aramaic is Gabbatha. Gabbatha, Gabbatha. 46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는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로마입니다. 10장 28절입니다. 10장 로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로마입니다. 47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봅니까? 다 아는 문제죠. 세 번. 21장 17절로 갑니다. 21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세 번째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고 이 뒤에 나오는 힘은 피트죠. 자, Simon, son of John, 요한의 아들 사이모나,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니? Peter was hurt. 그래서 hurt, 피터에게. 피터, hurt라고 했습니다. hurt. hurt가 상처라는 뜻인데요. 네. 마음이 상한다. 아하. 이게 사이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피터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피터가 마음이 연약해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음이 근심을 하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예수님이 그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기 때문에 피터가 허터했다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일었다는 거죠. Do you love me? 날 사랑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피터죠. 피터가 말했습니다. Lord, 주여. You know, 알잖아요. Holding, 모든 거 다 알잖아요. You know, 알잖아요.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feed my sick.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습니다.